자, 다음에 다른 지구 찾기입니다. 다른 지구 찾기. 다른 지구를 찾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있대요. 그쵸? 자, 직접적인 접근이 있는데, 어프로치, 이거 했나? 뒤 했죠? 기본 문제까지 풀었죠. 뒤에 있는 문제. 그치? 자, 그러면은 2번부터 가겠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현미경으로 그냥 사진 찍으면 돼요. 근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탐지하는, 뭐 감지하다 탐지하는,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나 뭐냐? 사용하는 것이다.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뭐로써 알려진 방법이야? 도플러 기법이라고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플러 기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플러 기법. 히스, 이것은 도플러 기법은 analyze, 분석하는 거죠. 뭐를 분석하는 거냐? 이 인발브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그래서 ing를 쓰고 있는 거고, 별빛을 분석하는 거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니까,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별빛을 분석하는 건데, 그 증거는 뭐냐? 별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중력적 끌림으로. 중력적 끌림이니까 통째로 중력이라고 하면 돼요.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별들의 움직임이, 자, 이거 형광펜 칠해보세요. 별들의 움직임은, 별이 뭔지는 다 설명했죠? 그렇죠? 별들의 움직임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도플러 기법은 뭐 하는 거예요? 행성이 공전하는 태양에 대한 행성의 중력 효과로 식별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행성의 중력 효과로 저기 항성을 별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최근에 천문학자들은 리파인 하면은 다시 파인, 좋게 만드는 거니까 개선하다, 다듬다 이런 뜻이에요. 개선했어요. 다듬었어요. 그 기술, 도플러 기법을 조금 더 개선시켰다는 얘기야. 그들은 지금은 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이 그것의 별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를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행성이 잡아당기는 거야? 어쩌면 우리 지구도 태양을 잡아당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어떤 행성이 잡아당기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그들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에 의해서 1초에 1m씩만. 이건 뭐냐면 약 인간의 걸음 속도래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1초당 잡아당겼을 때 인간이 걷는 속도에 대해서 알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인간이 걷는 속도가 보통 1초에 1m 걸어가죠. 그쵸? 왜 걸어가? 중력 때문에 1초 후에는 땅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 그걸 중력의 힘이죠. 그런 중력의 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중력의 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또 다른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야? 중력의 어떤 행성의 움직임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행성은 인간이 걸음 속도인 1초당 당겨졌을 때 인간이 걷는 속도에 대해 알수 있다. 그 1초당 1m씩 끌어당기는 행성이 별을 1초당 1초씩 끌어당기는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어디 있어? 어디 있지? 갑자기 안 보이네. 다시 갑니다. 최근에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최근에 천문학자들은 도플러 기법을 조금 다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문학자들은 지금은 말할 수 있대요. 말할 수 있대요. 뭐 구별하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지금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어떠한 행성이 언제 그 별을 잡아당기고 있는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초에 1m당 1m당 잡아당길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보행 속도와 똑같은 비슷한 1초에 1쪽씩 잡아당기는 당김으로써 잡아당김으로써 어떤 별을 잡아당기고 있는 어떤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조금 말을 어렵게 썼는데 다시 해볼게요. 천문학자들은 지금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때 텔은 디텍트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탐지할 수 있어요. 뭐 할 때를 탐지할 수 있어? 어떤 행성이 별을 잡아당기고 있을 그때를 우리는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중력을 가진 행성을 탐지할 수 있는 거야. 그 중력을 가진 행성은 어떻게 알아도 꼭 우리가 태양을 잡아당기듯이 얘네들도 태양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력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중력은 우리 인간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1초당 1m씩 간다라는 얘기야. 그런 중력을 가지고 별을 잡아당기는 행성을 지금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하다. 탐지하기에 충분하다. 아주 큰 행성을, 거대한 행성을 탐지하기에 충분하고 거대한 궤도 안에서 아주 큰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한 행성을 탐지하기에 충분하고요. 1번 또 2번 작은 플래닛도 탐지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그것이 별에 가까이 있다면, 별에 가까이 있으면 중력도 센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중력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구사물이 서로 가까울수록 그리고 클수록 중력이 센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그것은 충분하대요. 탐지하기 충분하대. 큰 궤도 안에서 돌고 있는 큰 플래닛을 탐지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는 뭐야? 중력이 크잖아요. 클수록. 그러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탐지하기 용이하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중력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을 탐지하는 거죠. 외계 행성을. 두 번째, 만약에 작은 행성도 괜찮다는 얘기야. 만약 그것이 태양 가까이에 있다면 가까울수록 중력은 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크다는 얘기는 중력이 탐지가 된다는 얘기야.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얘하고 서로 잡아당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보이죠? 왜 잡아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가지고 문제 풀수 있는 게 없습니다. 2번을 가지고는. 그래서 도플러 기법이라는 게 뭐냐? 그쵸? 중력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항성, 별을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을 이용해서, 별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행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력, 잡아당기는 힘, 그거를 가지고 그 행성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방법이 도플러 기법이다. 라는 거죠. 자, F번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현미경, 두 번째가 도플러 기법,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접근은
관찰하는 겁니다. 별을 관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슬라이트는 약간이죠. 약간 디프, 또 담그다라는 뜻도 있고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의 밝기, 그것의 밝기가 약간 떨어지는 별을 관찰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밝기가 약간 떨어지는 별이야. 그러니까 행성의 존재를 강하게 나타내는 별에서 약간 흐려지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별은 이렇게 빛나고 있죠?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이 별 주위를 우리는 외계 행성, 플래닛을 찾는 거야. 그런데 얘가 돌겠죠. 나는 여기서 관찰을 해요. 여기서 얘를 관찰하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다가 이쯤 오면 빛이 조금 가려지잖아. 이쯤 오면은 빛이 이만큼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밝기가 조금 흐려졌다면 뭔가가 가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뭐가 가렸겠어? 행성이 가린 거죠. 이 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가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빛은 희미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별에서 빛이 희미해지는 정도를 보고 행성이 있구나. 행성은 별 주위를 공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일식, 월식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생각나나? 이렇게 이제 행성이 돌면서 별을 가리니까 빛이 희미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빛이 희미해졌다면 그 주위에 외계 행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별을 공전하고 있는 외계 행성이 있다라는 걸 빛이 희미해지는 걸 보고 알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법입니다. 두 번째 기법도 형광펜 쳐야죠. 그렇죠? 이렇게. It는 별이야. 별의 밝기가 딥된다는 얘기는 담그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떨어지다. 약해지다라는 뜻이겠죠. 약간 감소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일어납니다. 뭐 할 때 일어나냐 하면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지나갈 때 어딜 지나가요? 별 앞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별빛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을 때 앞을 지나가고 엔드 그리고 막을 때 그 빛의 일부분을 막을 때 차단할 때 그럴 때 일어난다. At most 하면은 기껏해야라는 뜻이야. 기껏해야. 고작. 고작 기껏해야. 10분의 1이죠. A tenth, 10분의 1. 모든 플래너터리 시스템 하면은 행성계라고 해도 되고요. 태양계라고 해도 돼. 그죠? 우리 태양이 있잖아.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은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밀크웨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런 태양이 무수히 많단 말이야.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태양계의 10분의 1만이 오리엔티드. 방향이 지정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리엔티드. 그렇죠? 오리엔티드. 이런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런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런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야? 태양이 빛나고 있으면은 여기를 공전해서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야. 10분의 1만이. 그래서 so that 그래서 이러한 미니 이클립스는 소일식. 그러니까 약간 이제 태양을 앞에서 이렇게 가리는 거. 그래서 빛을 약간 희미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작은 소일식. 이 소일식을 뭐라 그래요? 트랜짓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트랜짓은 뭐 통과, 운송,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천문학 용어예요. 트랜짓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트랜짓이라고 불리는 이런 미니 이클립스는 보여질 수 있다. 지구로부터도 보여질 수 있다. 우리도 보잖아요. 가끔 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트랜짓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트랜짓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얘기합니다.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행선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그 앞을 지나갈 때 태양 빛을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이 희미해지는 거야. 이러한 현상을 트랜짓이라고 합니다. 또는 미니 일식이라고도 하고요. 초일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스트로노머 천문학자들은 모니터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별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포착하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몇안 되는 몇 번의 그저 몇 번의 어떤 트랜짓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트랜짓이라고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트랜짓이. F번을 읽었는데 잠깐 F번이 이어지나 보고요. F번까지 다 읽었는데요. F번에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게쭉 보자. 없어요. 그럼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G번 갑시다. 꿈은 천문학자들의 꿈은 뭐뭐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바위로 된 행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도 락키 플래닛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위로 된 플래닛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락키한 플래닛을 찾는다는 얘기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대략 지구의 사이즈인 거죠. 어디를 돌고 있는? 서식 가능한 존을 돌고 있는 거주 가능하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수 있는 그런 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크기, 대략 지구와 같은 크기의 바위로 된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때 돼. 이 서식 가능한 존은 너무나 가까이 있지 않아요. 태양에 너무나 가까이 있지 않아요. 뭐할 정도로 태양의 그 행성의 물이 다 끓어 없어질 정도로 boiled away, 증발해버리다죠. 끓어져. 그러니까 너무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성의 물이 다, 뜨거울 정도로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서식 가능한 거죠. 그러나, 또한 너무 멀리 있지도 않는 거예요. 뭐할 정도로 그것이 얼어서 얼음이 될 정도로 너무나 멀지 않은 그런 서식 가능한 존이에요. 서식 가능한 존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사이즈의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좀 지금 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Not so A 대 B 이렇게 해서 비할 정도로 너무 A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비할 정도로 너무 애의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행성의 물이 다 끓어 없어질 정도로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얼어서 얼음이 될 정도로 너무 멀지 않은 그런 서식 가능한 지역인, 서식 가능한 지역인 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사이즈의 됐죠? 이런 이제 바위로 된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찾아낼 거예요. 거슬, 요거는 이제 삽입이야.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닫으세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삽입입니다. 생물학자들이 믿기에 promising, 유력한, 좀더 유망한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유력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유력한, 예, 단어 외워야 돼. 거주지야. 거주지. 여기서 얘기하는 얘는 얘죠. 생명을 위한 거주지. 유력한 거주지일 겁니다. 인 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즉,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낼 것입니다. G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또 넘어가면 되겠죠. 에치. 최상의 장소는 가장 좋은 장소는 룩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그러니까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이런 행성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워프 스타다. 이걸 그냥 외우세요. 외성이다라는 뜻이야. 난장이 별 이러지 말고 외성이다. 근데 그 외성은 태양보다는 더 작습니다. 태양보다는 더 작아요. 그러면 왜 가장 좋은 장소를 외성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드워프 스타, 외성을 관찰하는 외성이 왜 가장 좋은 장소냐?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냐?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얘기는 뭐야? 외계 행성을 찾기에 왜 가장 좋은 장소냐라는 얘기야.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외성은 일단 많이 있다는 얘기야. 외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개 5분은 out of라고 바꿔 쓸 수도 있고요. in으로 쓸 수도 있어요. 10개 중에 7개라는 뜻이야. 10분의 7이죠. 10개 중에 7개니까. 10개 중에 7개의 항성이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10개의 행성 중 7개가 외성이다. 그들은 외성이죠. 외성은 또한 제공한다. 꾸준한 공급을 제공한대요. 무엇의? 태양빛의 공급을 제공합니다. 어디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행성에, 서식 가능한 지역에. 어디 안에서? 거주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생명을 품은 행성에 꾸준한 햇빛의 공급을 또한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성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어에 대해서 조금 할게요. B-E-A-R, B-O-R-E, 다음에 이제 B-O-R-N, PP가 B-O-R-N-E, PP가 두 개 있죠. 얘는 태어나다라는 뜻이고요. 태어나다 할 때는 born을 쓰는 거야. 근데 태어나다가 아닐 때 지니다 품다 일 때는 번을 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베어가 지니다 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지니다 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니는 행성이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이야. 이 얘기는 뭐야? 생명을 싹 틔울 만한 행성이라는 얘기죠. 그런 행성에 꾸준한 햇빛의 공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외성이. 우리 태양도 우리 지구에 꾸준한 햇빛을 제공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성을 관찰하는 것이 외성이 가장 좋은 장소라는 얘기야, 관찰하기에.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 위해서 외성을 관찰하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 곳이 된다, 외성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애치번까지 읽었습니다. 또 문제를 풀 수 있나 잠깐 볼게요. 애치번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바로 I번 가겠습니다. I번. 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라는 뜻이죠. 외성이 빔, 어두워진다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트랜짓이죠. 그렇죠? 외성이 어두워진다. 왜 어두워지는지는 앞에서 설명했어요. 행성이 있기 때문이죠. 행성이 거기를 공전하다가 빛을 가리는 거잖아. 앞을 지날 때. 그래서 트랜짓 현상이라는 얘기야. 외성이 어두워진다라는 얘기는 그 주위에 그 외성을 돌고 있는 그 태양을 돌고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행성, 외계 행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서식 가능한 존이 가까이에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서식 가능한 그래서 서식 가능한 지역, 지구와 같은 플래닛가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야. 요게 이제 이 책에서는 없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닥불을 피워놔봐. 모닥불. 모닥불이 뭐예요? 외성이야. 이해가 안 가면 태양이라고 해도 돼요. 태양. 외성은 뭐야? 지구 가까이에 있는 태양이야. 우리 태양 말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모닥불을 피워놔요. 그럼 이 주위에 너희들 뭐 해? 모여 앉겠죠? 마찬가지로 행성들도 이 외성 주위에 행성들이 모여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외성이 희미해지겠죠. 딤.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서식 가능한 존이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야. 행성이 있기 때문에. 즉 지구와 같은 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 그 행성이 그 별을 더 가까이에서 통과할 때, 더 가까이 통과할 때, 그 별에 더 가까이 있을 때, 그 행성이, 외계 행성이 별에 더 가까이 있다면, 그것은 더 쉬워요. 천문학자들이 뭐 하는 게 쉬워요? 탐지하는 게 더 쉬워요. 트랜짓 관찰을 탐지하는 게 더 쉽겠죠. 왜? 별 가까이에 행성이 있으면 그만큼 빛을 많이 가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희미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관찰하기가 더 좋겠죠. 빛이 희미해지는 거 보고 행성이 있다는 거를 탐지해내는 거잖아요. 트랜짓 효과로. 그래서 트랜짓 관찰을 탐지하는 게더 쉽다라는 얘기야.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 빛을 가리는 게 조금뿐이 못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close in, 인접한이라고 하면 돼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플래닛, 행성은 또한 강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인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의 별에 대한 강한 끌어당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가까울수록 중력은 세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한 거야.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까이 있으면 중력이 커. 그게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 가목, 진목이죠. 탐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뭐로? 도플러 기법으로. 도플러 기법이 뭐야?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행성이. 그렇죠. 그래서 그 중력을 이용해서 저기 행성을 찾아내는 거, 그게 도플러 기법이었잖아. 그러니까 도플러 기법과 함께 탐지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중력하면은 도플러 기법이야. 알았죠? 실제로 가장 유력한 행성 중 하나가 지금까지 하면 돼요. Yet. 지금까지 발견된, 여지껏 발견된 가장 유력한 행성 중 하나가 슈퍼지구다. 슈퍼지구.
글리세 581d입니다. 행성 이름이죠. 이것도 외계 행성이야. 외계 행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슈퍼지구라고 한 거죠. 그리고 번호를 매긴 거죠. 저 행성은 581d다. 글리제 581d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뭐 하고 있어? 공전하고 있습니다.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무엇의 적색 외성의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 적색 외성은 뭐냐? 3분의 1이래요. 태양보다 무게가 3분의 1뿐이 안 나가는 거죠. 태양 질량의 3분의 1인 적색 외성의 서식 가능한 지역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가장 유력한 행성 중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I번을 가지고 풀수 있는 게 있어요. I번. 자, 원인과 결과에서 요거죠. I번. 어디 있냐면 3번이에요. 3번 보세요. 자,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징후를 찾을 때 과학자들은 뭐를 보고 있어? 레드 엣지를 본대요. 이거 우리 아직 안 읽은 건데? 그쵸? 이거 아니에요. I번 아닙니다. 이거 하나 더 읽고 풀어야 돼요. 미안해. 다시 올라갈게요. 레드 엣지. 나는 지금 레드 행성만 봤네요. 외성만. 제2번 갑니다. 제2번. 생명.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체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죠. 생명체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 만약 지구와 같은 행성이 발견된다면, 이내에서 어떤 태양의 서식 가능한 지역 안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발견된다면 이거 뭐예요? 우주 망원경이죠. 우주 전용 우주 망원경.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을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주 망원경이라고 할게요. 우주 망원경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찾기 위해서 사인, 징후를, 생명의 징후, 흔적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Most likely는 그냥 아마도라고 하면 돼요. Likely가 가능한이니까. 아마도 과학자들은 연구할 거예요. 빛을 연구할 거예요. 다가오는 빛이죠. 그 행성으로부터 다가오는 빛을 연구할 거예요. 뭘 위해서? 가능한 징후를 위해서. 나타냄이니까. 암시죠. 암시. 나타냄. 뭐, 징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거 또는 현재의 생명의 징후. 가능한 징후를 위해서 그 플래닛으로부터 오는 빛을 연구할 거예요. 여기서 왜 과거라고 할수 있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딱 봤는데 여기서 반짝거리는 빛을 봤어요. 그럼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빛의 속도로 봤을 때. 그렇죠? 자, 봐봐.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잖아. 그치? 150광년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은 150년 전에 빛이 반짝인 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과거의 빛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가능한 징후를 위해서, 그래서 과거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어떤 지구로부터 오고 있는 빛을 조사한대요.
예를 들면 대기 중의 메탄이나 아니면은 어떤 산소와 같은 과거나 현재 존재하는 어떤 가능한 암시를 위해서 어떤 그 외계 행성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메탄이나 어떤 산소가 탐지가 되면은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추론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들은 아마도 또한 루퍼 찾고 있습니다. 레드 엣지를 찾고 있대요. 레드 엣지, 붉은 가장자리를 찾고 있대요. 근데 이건 만들어진 거야. 뭐할때 광합 이 클로로필 하면 엽록소죠. 엽록소. 이 엽록소 포함하고 있는 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엽록소? 이상한데요? 식물이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거꾸로 쓴것 같은데? 얘하고 바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엽록소가 어떻게 식물을 포함해요? 식물이 엽록소를 포함하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좀 바꿔 쓴것 같아요. 그냥 읽으세요. 식물이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엽록소라는 게 붉은색 빛을 반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천체를 볼때 붉은색 빛이 보였다면, 그치? 그러면은 붉은색 빛이 보였다면은 여기에 식물이 살고 있다는 얘기야. 식물이 산다는 얘기는 메탄과 산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식물이 살면 식물은 뭐해?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엽록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엽록소는요, 빛을 반사하는데 붉은색 빛으로 반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붉은색 빛이 보였다면 식물이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식물이 있다면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붉은색 엣지를 찾는다는 얘기는 붉은색 가장자리를 찾는다는 얘기는 붉은 빛을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붉은 빛이 나왔다면은 엽록소가 있다는 거고. 왜? 엽록소가 붉은 빛을 반사하니까. 그치?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붉은색을 반사해버리는 거야. 그럼 반사하니까 붉은색이 보이겠죠. 나머지 색은 흡수를 하고. 그래서 생명체가 살수 있구나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볼게. 아까 풀담한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찾고 있을 때, 생명의 징후를 찾고 있을 때, 외계 행성에서 과학자들은 찾습니다. 붉은 가장자리를 찾아요. 왜 찾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 이유. C번이죠? 엽록소를 베어링, 가지고 있는 식물이 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C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글을 조금 어렵잖아. 천문학 지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글에 대해서. 다음에 J에서 풀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K에서 풀수 있는 게또 있으니까 K번 읽고 문제 풀게요.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외계 행성 자신의 빛을, 그러니까 외계 행성이 스스로 내는 빛이죠. 그 빛을 탐지,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대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가능은 한데 어렵다는 얘기야.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가능은 한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바로 풀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4번 문제.
3번은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림이 안 보이니까 3번은 못 풉니다. 지워버리세요. 206페이지 그림 안 보이잖아요. 그치? 3번은 못 푸니까 넘어가는 거야. 자, 4번 보자. 저자는 패러그래프 K에서 지시하기를 자,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빛을 외계 행성으로부터의 관찰하고 빛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답 B번이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죠. 그렇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B번. 이게 not be easy라고 쓴 거야. not be easy. 쉽지 않다. 자, K번 계속 읽을게요. 외계 행성으로 나오는 에서 나오는 빛은 아마도 고작 고작 이거 뭐예요? 빌련이 10억이죠. 10억에 10을 더했으니까 100억이죠. 100억분의 1이다라는 얘기야. 100억분의 1이다. 빛을 무엇을? 태양의 빛나는 빛을 태양의, 자, 보세요. 태양의, 요거 별표해야 돼요.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 light죠. 지금 빛과 빛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apostrophe s가 있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빛과 빛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쵸? 그 외계 행성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태양의 빛의, 그죠? 태양의 빛의 100억분의 1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 빛이 있네. 미안해. 태양의 빛을.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여기서도 라이트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중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이중소유격이라고 해요. 나는 만났다. 빨리 할게요. 한 친구를 만났다. 존의.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존의 친구 중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 그랬죠. He, his, him, his. his 써야죠. 그의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죠. 그래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면 소유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명사는 바로 apostrophe s를 붙여야 돼. 이걸 이중 소유격이라 그래. 왜냐하면 이 오브도 소유격의 오브거든. 소유격의 오브고 그 뒤에도 소유격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중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 일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이건 이중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유격에 나오는 이 라이트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생략을 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는 apostrophe s를 붙여야 된다.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할까요? 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할게요. 프렌드죠. 친구죠. My friend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Oh, my friend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명사를 쓰겠다는 한정사라 그래. 부정관사, 소유격 이런 것들을 한정사라고 하고 한정사는 겹쳐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붙여요. 사물의 소유격은 of를 씁니다. 얘 더 보세요. The legs of the desk. 책상의 다리죠. 이렇게 사물의 소유격은 of를 쓰는 거야. 사람의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붙이는 거고. 그런데 얘 이렇게 쓰면 틀려. 그래서 a friend를 써야 돼. 또 of를 써야 되는데 얘를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럼 소유격 써야겠죠.
of를 썼으니까 명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명사인 경우에는 apostrophe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중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좀더 깊이 설명은 안 할게요. 알았죠? 그냥 했어. 이 이중 소유격에 의해서 여기 apostrophe s를 썼다. 이런 거 중학교 아마 1학년 때다 배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야. 빛 중에서 100억 분의 1의 빛, 100억 분의 1의 빛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뭐할때 태양이 트랜짓, 행성이 트랜짓 할 때, 이때 트랜짓은 통과하다겠죠? 지나가다라는 뜻이야. 즉, 항성, 별을 지나갈 때라는 뜻이야. 아이고, 끊어졌네. 별을 지나갈 때 태양빛, 빛나는 뭘 통해서? 대기를 통해서 빛나는 태양빛이, 별빛이, 반짝이는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반짝이는 별빛이 리빌, 드러낼 수 있다. 실마리를 드러낼 수 있다. 무엇에 대한 실마리? 그것의 컴포지션, 구성 요소죠. 그 구성 요소는 뭐냐? 우주 망원경이 탐지할 수 있는, 아마도 우주 망원경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 외계 행성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가? 대기를 통과하는 빛나는 빛이. 비록 그게 100억 분의 1이기는 하지만은 탐지된다면, 그 빛이 탐지된다면, 우리는 구성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K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게 H. 우리가 오늘 H번. 요거 풀수 있을 것 같아. H 읽었는데 넘어갔네. 여기 못 봤습니다. 여기서. 요거 4번 보세요.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으려는 가장 좋은 장소는 외성 주입니다라고 했어. 자, 얘는 사실일까요? 추측일까요? 추측이죠? 왜? 메이라고 썼어요. 메이. H번 다시 갈게요. 아까 풀었어야 됐는데. H번. 자,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 외계 행성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마도 외성일 거다라고 했잖아. 아마도. 얘는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아까 풀었어야 됐는데 내가 놓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어디 하냐? M. 아니야. L부터 하는데 L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